시간에는 액자도 되고 이렇게 사각 접시가 되는 종이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5cm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 접은 중심선을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주보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서 접은 한 칸을 다시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은 한 칸의 반을 다시 접어주시고 돌려서 중심을 향해서 뾰족하게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주세요. 마주 접어주셨으면 옆에 있는 삼각 부분을 위로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끝에 있는 삼각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 뾰족이 나온 부분을 속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안에 삼각 부분에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간단한 액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액자로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속에다 사지를 넣어서 액자로 사용하시고요. 양쪽 모서리를 한번더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한번더 접어주셔서, 입체로 펼치시면 사각 종이 접시가 됩니다. 초간단 종이 접기. 접시 접기. 액자랑 종이 접시 예쁘게 접어보세요.